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3 2학기 국어 지학사 4-2단원 그 시절 우리들의 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수필인데요. 수필은 보통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쓴 거기 때문에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수필에서는 특이하게 3인칭 시점으로 그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글쓴이에 해당해요. 그리고 3인칭 시점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수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이라고 말하면서 서술 시점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라는 개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이 수필에 주목할 만한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겠죠? 이 수필의 주제는 토담집의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어렸을 때 살았던 자연친화적인 토담집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이 6번 과거 토담집에서 삶과 현재의 삶의 모습 이 부분 중요하겠죠. 우선 글쓴이는 이 토담집에서 태어났죠. 글쓴이의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출산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현재는 이 집을 떠나서 도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글쓴이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의 섭리에 맞춰 살아갔던 과거 토담집에서의 삶과 반대되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불분명하겠죠. 사계절뿐만 아니라 밤낮의 변화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조되죠. 그리고 글쓴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선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그 토담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즉, 이 과거의 토담집에서 환생과 죽음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집에서 태어나고 죽는 게 드물죠. 특히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잖아요. 따라서 현재의 삶은 탄생과 죽음이 없어요.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죠. 과거와 현재의 삶이. 그리고 이 수필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집에서 글쓴이와 글쓴이의 형제들이 탄생하고 글쓴이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글쓴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토담집은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는 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의 역사가 끝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와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서술 시점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라는 개인의 이야기가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보편적인 이야기다. 우리 모두의 집은 탄생과 죽음이 없는 쓸쓸한 집이다. 라고 말해요. 집의 본질적 기능과 의미.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선 집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있죠. 이 서술 방식의 효과는 아까 언급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 시절 우리들의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